춘천하면 떠오르는 문화예술축제가 바로 마임축제인데요. 조직 내홍에 관객 수까지 크게 줄어들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조직을 재정비하며 재기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올해로 27년의 역사를 맞은 춘천 마임축제. 지난 2013년 관객 수가 줄어들며 수익이 대폭 감소하자 축제 실패에 따른 책임론과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시 유진규 예술감독과 국회의원인 김진태 이사장 등이 공동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축제는 결국 예술감독과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치러지면서 침체를 거듭했습니다. 마임축제 위기론까지 제기되자 마임축제 측은 최근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축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예술감독도 선임을 하고 사무국도 재정비를 해서 춘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또 우리나라 대표 예술축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올해 축제 기간은 5월 24일부터 31일까지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축제 장소는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아수라장은 중앙로, 논란이 됐던 난장 장소는 수변공원 일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예산. 축제에 드는 비용만 6억 3천만 원 정도인데 확보하지 못한 30%의 예산은 협찬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마임축제 측은 초창기부터 마임축제를 이끌어오다 사퇴했던 유진규 전 예술감독을 다시 합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임축제가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몸과 마음을 함께해서 마임축제를 되살립시다. 다만 예술 고문으로 조언하는 정도의 역할을 맡고 강원대학교 후문에 마련한 별도의 마임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문화가 없었던 대학가에는 이렇게 마임을 소재로 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마임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임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함께 마임이스트 후계자 양성 등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